날이 잔뜩 흐렸어.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미슬비가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미슬비가 내리는 것 같기도 해. 네, 오늘은 마산포구 세탁장 쪽에 네, 바지락 캐러 나왔습니다. 감지 물때가 물 높이가 176으로 네, 물이 많이 안 빠지는 물때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쪽에는 바지락은 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빠지는 중이에요. 이쪽에 마산포구에는 예, 굴이 많아가지고 이쪽에는 굴 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 돌밭에는 예, 바지락이 있는데 예, 캐기가 힘들어가지고 예, 모래하고 뻘이 있는지 찾아야 되지 이런 데서 캐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쪽 마산포구 쪽에는 예, 돌들이 많은 데는 캐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뻘하고 모래하고 있는 지형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이쪽에는 조금 예, 모래하고 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형. 이런 지형에 가만히 보면 예, 바지락 숨구멍이 보이는데 예, 그런 데가 예, 바지락이 많이 있는 걸 예, 보십니다. 예, 여기도 지금 바지락 숨구멍이 보이는 것 같네요. 예, 이런 그렇게 구멍이 있는데 예, 이런 데가 예, 바지락이 있는 겁니다. 켜볼게요. 여기도 지금 바지락 숨구멍이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조그마가지고 이 큰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에도 지금 바지락 숨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몇 번 켰어? 몇 번 켰는데 뭐 많이 켰네. 잠깐 켰는데 이제 가지 뭐. 저기 그 양파만 오늘은 물이 많이 저기 안 빠지는 날이라 여기서부터는 먹혀요. 잘 나오나? 응. 거기 안 보여.
아니, 또 이 바지락이. 그건 있어가지고. 이 캔 바지락은 이렇게 양파에 담아가지고 흔들어주면 아주 깨끗이 세척이 됩니다. 이건 물을 좀 담아가지고 하자고. 그거 물 여기다 조금만 더 넣으면 돼. 아, 그냥 되겠다. 됐어. 가자고, 저쪽으로 가. 여기 되도록 선착장이네.